이동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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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카운터. 이쯤이 맞는데? 왜 아무도 없을까요? 설마 수송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플랜이 변경됐나? 사격은 가보죠. 아니,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건데? 합류할 때까지.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? 합류할 때까지야. 방금 봤잖아, 추락하는 거. 그 폭발에서 퍽이나 살아있겠다. 아직 사망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어. 그래서 그 보고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자고? 랑데부 포인트는 여기야. 자리를 벗어나면 작전이 꼬일 수 있어. 이미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데요. 합류하겠습니다. 아! 깜짝이야! 마리안입니다. 지휘관과 함께 랑데부 포인트에 무사히 합류했습니다. 뭐야, 진짜? 그 폭발에서 살았다고? 니케야 그렇다 치고 대기인간 맞지? 수상하네. 진짜 지휘관 맞아?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지휘관 인식코드 액세스. 스쿼드 04-F에 지휘권 변경 완료. 라피! 너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그렇게 함부로! 긴급 사태야. 우리 앞엔 랩처가 있고. 그건 그렇지만 현 시간부로 당신은 우리의 명령권자가 됩니다. 이전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별도의 명령권 인계 프로세스는 없습니다.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전투 후에 드리겠습니다. 마리안이라 했나? 소속과 병관은? 실버건 스쿼드 소속이에요. 병관은 기관총 사수입니다. 마침 또 병과도 적절할 건 또 뭐야? 어쩔 수 없네. 지휘관님, 어떻게 할까?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라저. 좋아, 해보자고! 전투 시작하겠습니다. 지휘였어요, 지휘관.
간단하네. 라피와 아니스입니다. 급한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왜 지휘관을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하신 건가요? 설마... 응, 기존 지휘관은 죽었어. 대인 화기를 들고는 랩처한테 막 쏴제끼더라고. 랩처! 인류의 원수! 라고 하면서 그런 소구경 화기가 랩처한테 먹힐 리가 없을 텐데도 그랬어? 지켜주지 못하셨군요, 두 분이. 아니, 우리는 지휘관을 지켜.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.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키지.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나서는 사람을 지킬 수는 없잖아? 뭐 그런 얘기야. 실례지만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아니스? 응, 검색해볼게. 어디 보자. 어? 어? 왜 그래? 이 지휘관님 완전 생신입인데? 뭐? 어제 사관학교를 졸업했대. 일단 인근의 시가지로 이동하시죠.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. 예. 지휘관님, 왜?